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거는 엄마의 식탁 매운 깍두기, 전라도식 매운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주문하면은 초벌 훈제 통삼겹살 주셔서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봤고요. 여기는 새송이버섯, 그리고 혹시 몰라서 허니머스타드 소스도 준비했고요. 여기 깍두기에 밥 비벼 먹으려고 밥도 좀 준비했습니다. 깍두기는 이틀 전에 받아서 조금 익혔고요. 색깔은 되게 빨개요. 매운맛이라는데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매운 배추김치는 좀 많잖아요. 전라도식 매운 깍두기 맛이 어떨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깍두기만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한데 맛있어요.
연산수 수박 맛입니다. 진짜 수박 향이 나요. 수박바에 있는 수박 향?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엄마의 식탁 전라도 매운 깍두기 같이 주신 숯불 통삼겹 함께 먹었는데요. 아, 통삼겹 아니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같이 먹을 때는 통삼겹의 느끼하면서 싹 잡아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밥이랑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매웠어요. 저처럼 밥에다가 양념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음식이랑 같이 곁들여 먹거나 그냥 이 깍두기 무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딱 적당한 매콤함이에요. 저는 먹을 때는 그냥 아, 딱 적당하게 매콤한 맛이다 싶었는데 맵긴 맵네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삼겹살이랑 깍두기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었고요. 깍두기는 삼겹살이랑도 어울리지만 국밥 같은 거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안녕. 안녕.